예, 지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코이죠. 코베입니다. 간만에 이렇게 인트로를 찍는 이유는 이론 설명을 할 내용이 있다. 그래서 오늘 뭘 가지고 왔느냐. 바로 피에노레가 이번에 너프를 먹으면서 데미지가 진짜 약해졌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천상의 이이 눈을 살짝 돌려봤는데 제가 이걸 안 써봐가지고 몰랐던 내용 중 하나인데 받는 피해 감소 이게 있잖아요. 이 효과가 끝나면 주변에 60% 둔화를 시켜요. 그래서 상대를 느리게 만들어서 평타 한두 대를 더 때리면 피해노래보다 더 괜찮지 않을까. 천상의 이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분신 요것도 가지고 나오거든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터지면 슬로우 걸리고요. 슬로우 못 넣는 거 보이시죠? 이제 여기서 벼락폭풍검을 가는 거야. 벼락폭풍검을 가게 되면은 자 처음에 슬로우 한번 묻히고 이게 터지면 또 슬로우 한번 더 붙이는 거야. 2초 동안 60%이기 때문에 상대가 거의 못 움직일 거란 말이죠. 느리게 하고 나는 단단해지면서 평타 두세 대를 더 넣을 수 있으면 이 피해노래보다 더 좋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! 아 뭐야 이건 또 손싸움 들어갈까? 아 개새끼야! 솔직히 저기 시 안 먹어도 돼. 인력대 저거 보완할 거 같은데. 와도 하고 좀 여유롭게 출발해도 됩니다. 좀 늦어도 상관없긴 해. 뭐야 이거?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고? 안 할 것 같아? 그런다고 내가 안 할 것 같냐고. 오 쉣. 비드 딜교에 어? 상대 정글 죽이기까지? 보러 왔어요. 그게 얘 피 왜 이러냐 근데? 쟤 왜 뒤에 서있냐? 아 설마 레드 저거 유지시켜준 거야? 니달리 망할까봐? 어허 이건 좀 근데 뭐 웨이브 다 날리는 거라 이득이긴 한. 이건 뭐야? 창 막아버려. 어딜 가는 거야 녀석아. 같이 집에 갔어야지 양반아. 아예 걸시고 에이 집 가지 같이. 그럼 왜 라인을 밀고 있어?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자꾸가 자스러 보이나 이 녀석이. 어? 새끼야! 아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. 오 이걸 살아? 언실한 청년인가? 자네가? 아주 건실하군. 1렙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? 어? 돌았나 이게. 그만 때려 임마. 아 몸을 막으려 그랬는데. 아 까비 녀석. 아 봐준다. 내가 마나가 없어서 봐준다. 아이고 어떻게 징크스 인생. 징크스 인생 어떻게. 아 도망가는 거 봐 이 싸가지 없는 녀석.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 새끼야. 너 니달리 대신 죽은 거야. 어 그렇게 알아. 이거 약간 선진님 되긴 하거든요. 가자.
관둬라. 그건 아니지. 무적일 때 안 때리는 디테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멈춰 이 새끼야. 멈춰 이 새끼야. 천상이라 안 죽지. 클레드가 사이드 가야지. 진짜 어그로 잡았다 이거. 아니 이게 되네. 절대 못 도망가. 물론 피해 노래가 딜은 더 세겠지만은 중요한 게 그거 아니야. 중요한 거.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. 어디로 갔지? 아 이거 너무 질질 끌렸잖아. 누구 잘못일까? 누구 잘못이야?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긴 해. 아이 또 굴렸네 이 녀석. 미드 한번 싹 긁어주고 바텀 라인전 하면 될 듯. 소라카라서 존나 살일 거예요 초반에. 아, 그게 안 맞아. 맞았으면 평타한테 더 때리는데. 오케이. 즐겨 굿. 와, 소라카 너무 잘 먹었다. 오케이. 미신이 개무리 했는데? 가이가 올 때만 살짝 그거 할까요? 오, 다행이다. 와, 뭐야. 도망가. 미신이 집 갔다가 바로 뛸 수도 있긴 하거든요. 정글이 잘하니까 게임이 벌써 편한 거야. 버릴 때 딱 버리면 되나. 아이고 박수로 보면 돼. 웬 백기를 부르고 그러는거야. 아 밀려졌어 씨. 아! 우리 한번 하지 않을까? 아까 없이 죽여버리네. 역시 피해 노래 만한 게 없어요, 그죠? 아이, 뭔 천상의 이야. 이 새끼가. 이제 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. 이거 봐요.
어? 바로 쓰는 외중. 언니를 안 줬네. 뭐야 이거. 게임 내내 같이 다닌 바이랑 루시아는 안 주고. 웬 이상한 애들이. 뭐야 이거. 아니 이상해요. 지랑 이등이냐며. 에이 뭔 근상이요. 어? 개 노래 났어. 끝.